급성으로 생기는 또 두드러기가 있는데요. 약을 잘못 먹었을 때, 또 몸에 안 맞는 영양제를 먹었을 때,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발생이 되는 급성 두드러기가 또 있고요. 만성적인 두드러기도 있어요. 이 만성적인 두드러기는 거의 6개월, 1년 이상 지속되는 두드러기인데 안 가라앉는 두드러기를 총칭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죠. 특히 장이나 위가 든 곳에 소화기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많이 생기 있는데요. 증상이 어떻게 많이 나타나냐면 입가가 퉁퉁이 부어요. 입 주변만 퉁퉁 부으면서 이게 각질들이 너덜거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눈가랑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나요. 뭘 해도 안 나요. 이것을 뭐 필링을 해도 잘 안 되고 보습제를 여러 번 발라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장이나 위나 소화기계통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아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아로마 오일로 아로마 테라피로 개선할 수 있는 피부 가려움증은요, 좀 피부가 건조할 경우도 일시적으로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도 가능하고요. 또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해요. 특히 아토피는 매일 수시로 아주 꼭 꼼꼼한 케어를 한다면 가렵지 않아요. 가려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걸 놓치잖아요. 그리고 그걸 놓치고 보습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가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고 긁기 전에 조금 가려우면 좀 두들기다가 빨리 처치를 해주게 되면 안 가려워요. 긁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긁기 전에 바를 수 있고 뿌릴 수 있는 위치화질 추출물을 가지고 다니시고요. 보습크림을 꼭 휴대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가려울 때마다 뿌리고 보습크림을 더 발라주셔야 돼요. 하루 10번, 20번도 괜찮아요. 휴대하면서 가려울 때마다 긁지 않고 뿌리고 바르시는 것을 생활화해 주신다면 가려우면서 해방될 수가 있고 아토피도 서서히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토피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알레르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지는 사례가 많아요. 완전히 피부가 재생돼서 깨끗해도 어느 날 또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확 올라와요. 막 진물이 나고. 그래서 수시로 발생될 수가 있어요. 몸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는 수시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제 요렇게 피부에 보습을 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이 피부가 막 가려울 때요, 뿌리면 3초 만에 가려움증이 멈추는 추출물이 있어요. 위치화질 추출물이에요. 이 원액을 가려운 곳에 충분히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리고 또는 이렇게 뿌려주고 크림을 보습제를 충분히 더 발라주시면 돼요. 또는 아주 많이 가렵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건선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멸근거지에 충분히 묻혀서 얹어둬요. 그러면 3초 만에 가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이 위치화제 추출물이 pH가 약산성이어서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뿌리거나 패치한 이후에 떼고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이 수분이잖아요. 추출물이니까 물이잖아요. 이 물이 증발이 돼요. 증발이 될 때 피부에 있는 수분을 끌고 증발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치화제를 뿌리거나 또는 패치를 해서 뗀 이후에는 꼭 크림을 보습제나 오일을 충분히 발라주셔서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게 되면 가려움증이 멈춰요. 두드러기로 피부 가려움을 완화하는 보습 아로마 오일 브랜딩 해볼게요. 바오밥 씨오일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30ml 브랜딩 합니다. 30ml 세인트 존 어트 하이페리쿰이라고도 하죠. 4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렌출라 캐리오일 30ml 브랜딩 합니다. 총 100ml 채웠습니다. 그리고 미리 소독해둔 스포이드로 된 갈색 공병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해야 되니까요. 갈색 공병에 따르겠습니다. 자, 여기다 에센셜 오일
혼합하겠습니다. 칵투스 스미티 아이 두 방울 브랜딩합니다. 카오말 저먼 블루 9방울 브랜딩합니다. 카오말 저먼 블루를 많이 넣었을 때 특히 염증이 있는 가려움 증상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9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자, 카라웨이 2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베티버 2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베티버는 베스노트고 잘 안 나와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베티버는 여름에는 잘 나오는데 겨울에는 더디 나와요. 하나, 둘. 영유아일 경우에는 한 방울씩만 넣으세요. 이거는 성인에 맞춰서 용량을 브랜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나 아주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한 방울씩만 브랜딩해서 바르셔야 합니다. 50번 충분히 시계 도는 방향으로 아래 위로 흔드시면 아니래요. 여기가 녹아요. 그래서 아래 위로 충분히 흔들어서 브랜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볼게요. 보습에 사용하는 바디 오일 만들었고요. 한번 볼까요? 카오말 저먼 블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초록빛이 나는데 아직 브랜딩이 좀 덜 돼서 아직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이 완전히 브랜딩이 덜 된 상태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색깔이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자, 바디오일 만들어 봤고요. 자,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을 완화하는 보습 크림 브랜딩 해볼게요. 이 크림은 에센셜 오일을 혼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유화된 크림이에요. 비건이고요. 천연이에요. 자, 수속된 스파츌라 준비해 두었거든요. 홈을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파고 바오밥 씨 오일이에요. 바오밥 씨 오일을 1mm 정도 브랜딩합니다. 이게 0.5mm 정도 하나 너무 많네. 좀 따르고 요 정도 0.5mm 총 1mm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유카투스 스미티 아이 두 방울 혼합합니다. 하나 둘. 카오말 저먼 블루 세 방울 혼합합니다. 자, 카라웨이는 한 방울만 혼합을 합니다. 카라웨이 한 방울. 자, 베티버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베티버 하나. 자, 둘. 자, 두 방울 넣고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 이 크림에 다 떨어뜨려졌어요. 잘 섞을게요. 카오말 저먼 블루가 아줄린 성분이, 카마줄린 성분이 이렇게 파란해요. 색깔, 크림 색깔이 되게 이뻐요. 자, 유화하는 중입니다. 제 유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한 하늘색으로 변했습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잘 섞어주셔야 합니다. 영유아일 경우에는 이것을 한 방울씩만 혼합하셔야 돼요. 지금 그 에센셜 오일의 함량은 건강한 성인에게 맞춘 겁니다. 자, 보습제, 보습크림 다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사용해 주셔야 해요. 위치아스 이스트를 바르고 이 크림을 위에 덧발라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아젤과 이 크림을 늘 갖고 다니셔야 해요.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운 피부에 사용하는 보습 오일, 바디 오일과 보습 크림 만들어 봤습니다. 얼굴, 바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